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번 영상은 계절학기 브이로그인데요. 계절학기의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계절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수강료 납부 기간이에요. 인하대하고 계절학기는 1학점당 9만 원으로 한 수업을 신청하면 총 3학점이잖아요. 그래서 27만 원. 근데 저는 두 수업을 신청해서 96, 54, 54,000원. 으로 아 54,000원이래. 54만 원을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인하대학교 포털에 들어가셔서 학사행정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등록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라고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요. 이 학생별로 부여되는 가상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로 꼭 알맞은 금액을 넣어야 제가 입금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입금할 예정입니다. 계절학기는 폐강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6월 13일에 2차 폐강 조회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뵙네요. 계절학기는 수강 인원이 적어서 1차 그리고 2차로 폐강 조회를 해줘요. 이때 제가 신청했던 과목이 폐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계절학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계절학기를 듣는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학점이 부산화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재수강을 하고 싶다시거나, 본학기에 재수강을 하기에는 학점이 좀 아깝잖아요. 본학기에는 19학점밖에 못 들으니까. 계절학기 수강 신청 방법은 본 수강 신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계절학기 따로 돼 있는 거기에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절학기는 본 수강신청이랑 조금 달리 수강생들이 별로 없어서 본 수강신청만큼 빠르고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수강신청 날이 이틀 되는데 전 10시쯤 느지막이 일어나서 그냥 똑똑하고 끝냈었어요. 근데 사실 이틀 차에 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수강신청 날짜와 계절학기 시간표는 중간고사 끝나고 한 1, 2주 사이에 공지가 올랐던 것 같아요. 시간표는 수강신청하기 빠르면 일주일 전, 평균적으로 한 3, 4일 전에 업로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학기 수강신청도 본 수강신청의 정정기간이랑 비슷하게 추가 수강신청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폐강조회가 1차랑 2차 있다 했잖아요. 1차 폐강조회 끝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제가 신청했던 계절학기 과목이 폐강됐다거나 아니면 더 듣고 싶다거나 할때 추가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총두 번의 수강 신청 기간이 있어요. 계절학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드리자면 계절학기는 총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3시간 수업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진행하고 금요일은 하십니다. 그렇게 총 16일까지. 계절학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이라면 저희 본학기 때 3개월 동안 듣는 수업을 4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 방학이지만 갓생을 살게 해준다는 점, 계절학기의 단점이란 수강 인원이 본 수강보다는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매길 때 조금 까다롭다는 점, 아무튼 그 적은 수강 인원 중에도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성적을 받기 조금 어렵다는 점,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전공은 계절학기에만 개설이 된대요. 다른 전공을 하기 전에 해당 전공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학점만 이수한다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마이크로 전공으로 이수한 전공이나 과목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다중 전공이나 혹은 전과를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할 때 조금 더 우대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으로 먼저 들어놓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도 전공 과목 수강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전공 같은 제도들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가급적 비대면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이나인스타 친구 중에 대면으로 계절학기 듣는 친구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계절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고 어제 종강했는데 오늘 개강이라 저는 1교시 수업을 들으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화장을 하지 않고 모자를 눌러쓴 상태로 계절을 들으러 가지만 오늘은 영상미를 위해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 말이나 오디오를 채우면 영상팀 친구들이 알아서 잘라서 쓰지 않을까? 일단 제가 계절을 듣는 이유, 복수 전공을 3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했는데 통계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문과잖아요. 2년 만에 수학을 잡으니까 오, 큰일 난 것 같아서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1학기 시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왠지 쉬면 내가 감을 잃을 것 같아서 통계학 과목을 방학 동안 꾸준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학점도 채우면 늘 좋고 매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절학기를 신청했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 힘들어. 분명 어제 개강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시험이에요. 어떡하지? 집까지 복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제도 놀았죠? 오늘은 동아리 종강총회가 있어서 오늘도 놀 예정이에요. 8시 40분. 5분 있다가 저는 나가야 돼가지고 나갈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아침 공기 너무 좋다. 여기는 오북관. 사과대가 여기야, 다? 저는 지금 동방에 가고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에 공연이 있어서 정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후반에 5층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오후반 10층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가 9층이 있는데 애들 없어서 너무 힘들어. 저희 동아리예요. 덥는데 뭐가 먹고 싶어? 지금 알바 끝나고 와서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치. 약간 헤비한 게 먹고 싶어. 가벼운 게 먹고 싶어. 난 양꼬치만 안 했는데 어제 양꼬치를 먹었어. 나도. 양꼬치 어, 먹었다고? 여기 양꼬치 먹었어. 사진 찍으러 왔지. 밤 산책! 인하대 운동장은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따라. 아, 맞다. 셀프로그. 종강을 하자마자 계절학기를 신청한 저는 이제 개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9시 수업을 들으러 8시 반에 블루 보틀이 아니라 블루포트! 아, 포트! 자꾸 헷갈려. 블루포트에 도착을 해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아, 8시 30분에 도착했어! 이러면서 이제 아는 언니한테 같이 수업 들으니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언니 나 도착했어! 이랬더니 어? 너 왜 벌써 왔어? 그래서 9시? 이러면서 너 계절학기 또 다른 거 들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같이 했잖아! 이랬는데 9시 아니었어? 그랬더니 9교시야. 무대들 확인하세요. 이제 집에 갈 시간. 하루가 되게 바쁘죠? 계절을 들으면 이렇게 돼요.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갔는데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드디어 집에 왔고요. 저는 내일도 9시에 개조를 들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씻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